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24%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 급등해 우려했던 보유세 폭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 새로 제안한 공수처 법안을 수용하고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어 또다시 충돌이 우려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박유천 씨가 구속 이틀 만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수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안으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승리가 접대 등의 전 소속사 YG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YG 회계 책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